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싫어. 100개 고마워. 뭘또 여러분들이랑 싸웁니까? 내가 싸워서 여러분들이랑 이득 볼게 뭐라고? 아이고. 그거 좀 시비들 좀 걸지 마십시오. 반갑습니다. 백두산이에요, 100개 고맙습니다. 백두산. 백두산도 백두지야. 아니, 백두산이요. 뭐가? 5,050개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요새 이게 시간을 뭐야? 유튜브로 틈틈이 보고 있어 인간의 자존감. 야! 나도 인사해줘. 백두지야. 아이, 뭐, 무슨 일입니까? 이거 5,050개를 한 방에 쏘시고 말이지요? 누구죠? 감시중 형님, 아이고, 우리 감시중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5,050개 백두산 한 방에 가주시다니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폐죽다리였어? 아이, 죽다리 어서 오고. 아, 고맙다. 오랜만에 뭐야? 야.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시작이 좋네. 허허허허. 아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어우. 5,05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니괴 바꿨노? 어이? 니걸왜 바꿨어? 아니, 5,050개 쏜 애가 폐죽다리래. 아, 찡이가 나가. 꺼져. 말이 많노. 에이? 방송 좀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방송 키자마자 공포게임 환영을 하네. 뭐야? 에? 공포게임 환영 안 하냐? 계속 도배하네. 유튜브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래. 자주 좀 온나. 유튜브는 챙겨보고 있어. 자주 좀 와. 감시중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강퇴했던 거 다시 어떻게 풀지? 잘 볼게요. 어떻게 풀어? 내가 해볼래. 그 채팅창 위에 보면은 옐로 카드 글씨처럼 있을 겁니다. 카드 모양. 어디? 요거? 아, 요거. 오케이, 알겠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흰색 티가 잘 어울려? 아,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주워다 입었는데 가끔씩 입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안 샀어. 집에 있던 거야. 흰색 입으니까 사람이 밝아 보여요? 아, 진짜? 글쎄요. 사골 공국처럼 맑아 보입니다, 형님. 자주 입도록 하지. 유튜브로 생방송 밀린 거 싹 다 보고 왔어. 내일이랑 내일 모레 저는 휴방이네요. 내일 월요일이라 족같죠 여러분들. 야 자은호, 진짜 기분 더러우시겠어요 다들. 사람 좋아 보이게 한 번만 웃어줘. 저는 수요일이 저한테는 예 딱 그날이거든요. 예 월화 휴방하고 저한테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죠. 예 오늘이 불금이고. 저한테는 예. 또 휴방하냐고 하냐고요? 왜 또 가스 틀고 또 노이즈 마케팅 하시네? 왜 그러세요 또? 왜 이렇게 가스를 틀고 자꾸 노이즈 마케팅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예? 오늘은 먹방 좀 할 거예요. 쭈꾸미랑 대패 삼겹살이랑 먹을 거예요. 네. 씨발 먹방한다는 소리 극락 소리가 나오노. 그니까요. 별거 안 하는데 맞죠? 우리 시청자들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먹방할게요. 그래 뭐 먹냐? 그래 맛나게 먹어라. 쭈꾸미? 쭈꾸미 맛있지 뭐. 이렇게 하고 보통 넘어가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오늘 먹방할 거예요. 그러면 어 진짜? 먹방한다고? 야 이 정말 극락이다 코티야. 이러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예. 네. 맛있게 먹으니까 9월에 많이 쏠게요. 식료 죽어서 미안해요. 8월 달에 그럼 딱 100개 한 번 쏜 거야? 된장통이는? 어 그래 돈 좀 열심히 좀 벌자. 네가 돈 열심히 벌어야 나도 먹고 살 거야 이가 안 그렇나? 에이? 된장통이 100개 고맙다잉.
마인드가 왜요? 이 마인드가 아. 뭐가 어때서?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라고. 그래야 나도 열심히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서 저도 조금 조금씩 가져가는 건데. 땅 파봐야 뭐 돈 나오나? 땅을 파야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예. 코트는 그래서 월화 휴방인? 월화 휴방하냐고? 아 내일이랑 내일 모레. 내일이랑 내일 모레. 아 근데 요즘 날씨 많이 풀리긴 했더라. 그냥 혼자서 바이크 타고 나가려고. 바이크 방송 안 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쉰다 이 말이야. 쉴 거야. 월화 휴방. 변동 없습니다. 대구엔 날씨 풀렸던데 내일 발이 함 가나요? 여자 만난다고. 재밌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예. 네. 근데 또 방송 안 켜고 또 쉰다 그러니까는 이제 휴방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여자 만난다고 막 그런 소리 나고 말이야. 예? 네? 귀여워. 귀엽지. 참 귀여운 것 같아. 예. 네. 나는 진짜로 여자친구가 생기면 솔직히 방송을 소홀해야 하게 될까봐 여자친구를 많이 회유할 것 같아. 나는 사실은 코순이랑 사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런 말 하면 코순이들은 좀 약간 징그러울지 몰라도 나를 제일 잘 알아주고 나를 제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코순이들밖에 없었어. 물론 그 중에서도 고장난 내가 뭐 몇 있었지만 그래도 반갑고 안녕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코순이랑 만나는 게 제일 예, 좋습니다. 예. 오빠. 정작 네가 코순이를 이해 못하는데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나를 배려 많이 해주니까 좋죠. 나를 이해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지. 근데 나를 사적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해본 적 있어요. 사귈 때 아 방송에 한번 나와주면 안 돼? 그냥 코순이 초대석인 척 해갖고 그 주작 한번 해보자. 난 내 코순이 중에서 이렇게 이쁜 코순이가 있다는 거 사실 보여주기도 쉽기도 하고 너랑 나랑 사귀는 건 비밀로 하고 방송에 좀 나와주고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예. 죽어도 싫대. 그런 적 있었어. 몇 번. 아이고 다미안이 그칠게 흥민 입중계 도전? 입중계가 뭐야? 흥민이 입중계 도전? 아 오늘 뭐 토트넘 경기에? 다미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나도 다섯 글자로 대답해 줄게. 100개 쏘긴 했지만 그딴 걸 왜 함?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딴 걸 왜 함? 아니 같이 보면서 뭐 경기를 보더라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중계를 하든지 해야지. 입중계 뭐야? 에바지. 나는 아까 뭘 위해서 우리 내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축구 보기 축구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몇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내 방송에 그거랑 좀 안 맞지.
그래 보고 싶으면 혼자 보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코트님 저 자전거 2,000만 원짜리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하셨어요. 2,000만 원짜리건 1억짜리건 자기 취미에다 그렇게 투자해갖고 쓴다는데 그게 왜요? 바로 수긍해줄게 시볼로마. 존나 감때가리 없는 소리 한거야 진짜. 다미안이는 자주 오는 애가 미친 소리를 하니까 어쩜 저렇게 속이 없을까 애가. 그치 내 지금 시청자들은 다 솔방에 목말라 있는데 오슈, 미스테리, 똥겜, 폴가이즈 이런 거에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 축구 입중계나 하라고 하니 오자마자. 에휴 또 풍선을 쏘고 나서도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온다 임마. 아이고 맹금리 어서와. 어 자기 안녕 뽀뽀죠. 어 우리 또 중선 라인들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네. 서울대 작전 시간 남는 게이들만 봐라. 아이고 참전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따 먹방 한다고 미리 쏠게 언제 잘지 모르니. 아이고 줍다리 고맙다. 편하게 방송 보다가 켜잠해 켜잠. 어 켜잠 하거라. 라디오 마냥 내 목소리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잠들길 바란다. 우리 또 고맙다 우리 줍다리. 오랜만에 와서 풍선 많이 싸주고 너무 기분 좋아. 소리를 왜 꺼? 소리를 왜 꺼? 소리를 왜 꺼? 소리를 켜놔야지.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요새 왜 약 바라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흐름이 그런 거 같아. 약발방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어허 흐름이 그런 것 같아. 약발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만한 게 한두 달 전에 약발방만 하면 막 패드립 치고 이런 새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청자들도 기분 나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악 물고 걔네들 막 저 패면 저 패일 수 있겠지만 나도 현타가 오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약자들 건든 그 걔네들 막 욕하고 해봤자 나한테 남는 것도 없어. 걔네들이 괴물이긴 하지만 안 마주치면 그만이긴 하거든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면 해 나는. 하면 해. 약발방 팬들끼리 좀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싹 걷어갖고 아 오늘은 진짜 시원하게 약발방 한번 하자. 2시간 정도 줄 테니까 약발방 해갖고 큰 웃음 한번 주라. 어 하지 그러면. 중요한 건 약발방이 콘텐츠 경매 때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저 자극적인 거에만 너무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시청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경수가 또 100개를. 경수 고마워. 나이도 나이도. 코트 형한테 별풍선 존나 많이 쏘고 싶다. 그럼 많이 벌어 범아. 경수 골뱅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범아 돈 좀 많이 벌어. 나한테 쏘는 게 아깝지 않게끔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딱 별풍선 구매해가지고 나한테 쏘는 것이 뭐 이 정도는 코트 형한테 줄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벌어라. 네가 많이 벌기를 바란다. 약발방 시대와 동떨어지는 사회학 컨텐츠 컨텐츠 경매 때 절대 못하게 합시다. 덕담이지. 여러분들도 한 달에 버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생활비 빠지고 뭐 빠지고 못 빠지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나한테 풍선 쏠 돈이 없어. 근데도 그 와중에 뭐 좀 남은 돈이 있으면은 만 원씩이라도 충전해갖고. 아이고 나이도 나이도 우리 인정 단장 100개 너무 고맙다. 아유 우리 박은우 설득 100개 고마워. 오랜만이네. 어서 온나 자리에. 신청료요. 일단 한 달에 100개가 최선이야. 기다려. 한 달에 100개라도 어디야. 범아 괜찮아. 아유 우리 다미안 목소리가 달달해. 이번 주도 수고했습니다. 이번 달도 수고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요일까지인데 이번 달은 31일까지면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이 고마우이. 우리 나이젤이 또 100개 이야 고마워이. 아. 어서 재워주자. 신아인 미용지우 단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전대했을 때 여자 시청자한테 욕박은 거 다시 보기로 보니까 존나 웃기더라. 내가 왜 시청자들이 나 열받게 만들려고 하는지 알겠어. 왜 약간의 부배 감성이 우리 방송에 자리 잡은지 알겠어. 내가 진짜 정색하면서 씨발려나 하면서 욕하면서 이성 잃는 모습 보니까 존나 웃기더라. 빡치는 게 존나 웃기더라. 아이고 이번 달 존나게 고생하십니다. 우리 정신개조도 고생했다.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하느라잉. 정신개조 고마워. 정신개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0개 이상 쏘니까 구독권 막 준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야. 퀵뷰 산다고 생각하고 100개를 빨리 다들 결제. 아, 난 왔다 갔지. 100개 고맙다. 나이도 나이도. 아. 손흥민 경기 몇 시인데? 나비 언니 누나 어제 시청자한테 욕박았냐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몰라요 누나. 어제 지랄하더라고요. 누나 어제 안 왔어요? 예, 네, 지랄하더라고요. 휴방을 3일 했다고. 그래도 그럴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공방하고 나서 다음날 방송했어야 되는데 전날에 막 술 먹고 좀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 쉬었어요. 그랬더니 욕을 존나게 하더라고요. 시발남들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예, 그랬습니다. 팩트 꼽더라고요. 아니죠. 팩트 꼽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화요일 날 방송했습니다. 월화 휴방인데 전주에 예, 휴방을 하루 더 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땡겨갖고 내가 하루 휴방 덜 했죠. 이번 주에 대신 하루 더 쉬었죠. 그러니까 쌤쌤이지요. 예. 가만 보면은 코트 형은 청자 너 청라 안마견이냐? 너 씨발 개 흑화해갖고 방송 떠나지 않았었냐? 미친놈이다 너. 어? 야 너 그 우리 바이크 단톡방 CCTV잖아 그지? 청라 안마견. 아 네. 너 나한테 그냥 궁둥이 그냥 존나 세게 그냥 호날두 무회전 킥으로 세게 후려맞고 나서 난 네 나 내 방송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네. 너 정말 대단하다. 어? 나 방송 블랙은 안 했는데 카페에선 네 내쫓고 단톡에서도 내쫓고 그랬는데 야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내 휴방 갔다가 카페에다가 온갖 냉소를 뿜으면서 마치 흑화한 것 마냥. 왜 그랬냐 너. 우리 병진지에끼가 또 100개를 광고 에드벌룸만 쓰다가 별풍 충전 처음이라고. 광고 에드벌룸만 그래 100개 만원이지 고맙다. 빈진재기님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잠수교 발이 좀 나아주면 안 되겠냐고. 요즘 바겔러들이랑 존먹지를 못하겠더라. 바겔러 너무 사람이 많아졌어. 너무 예전에 그렇게까지 존먹질이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바겔 아저씨들이랑 못 놀겠는 게 존먹이 너무 심해져갖고 그냥 가끔씩 눈팅만 하지. 잘하면 걔를 접을 듯? 그러니까 예전에 잠수교에서 모이고 막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사람 많긴 했는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얼굴 까고 막 단체로 사진 찍고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위화감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살려. 내가 잘 못 어울려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바겔 정모나 이런 데는 잘 안 나가요 요즘은. 시간도 안 날 뿐더러. 그냥 바겔 아저씨들이랑 못 놀 것 같아 이제. 나하고 얘기하라고? 싫어, 안 나가. 근데 내가 어디만 갔다 하면은 젤리가 많이 오긴 하더라. 어디 가심? 티라 가심? 어디 가심? 강화 가심?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하지. 아, 저 네 발이 타고 나왔습니다. 예. 네. 아쉽, 이러더라고. 요즘 차 타고 돌아다니지? 바이크 안 타고. 뭐 언제 좀 시간 나고 그러면 나갈게. 그 갤러들 중에서도 내 방송 보는 갤러들 좀 있더만. 뭔 연애야?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지. 그나저나 안마견 너 왜 말이 없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물어봤잖아. 그렇게 휴방 때문에 서운해갖고 갑자기 미쳐갖고 막 흑화해갖고 그 내가 방송한 시간에 할 것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휴방한 것 때문에 배신감 느껴지고 빡쳐갖고 막 글은 존나게 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내보내고 그냥 꺼지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다시 방송을 본다. 아, 이게 참 희한하다. 생각해 고맙습니다. 아, 그 안마견이 아니야? 청라 안마견이 아니가 다른 안마견이야 그냥?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나한테 그냥 블랙당한 애들은 다 비로그인으로 보더라고. 아유, 상신이가 또 100개를. 고맙습니다. 코카인 방송. 대체제가 없다. 코트F 윤상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대체제라는 게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박정모도 비고. 아무튼 팬가이 고맙습니다. 이제 뭐 그게 애증이건 뭐건 말 너무 심하게 하는 애들은 나는 곁에 두고 싶은 생각이 없긴 해.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나는 그 방송을 몇 년을 보고 뭐 또 오프에서 한번 얼굴 봤던 사이고 한다 그래도 채팅창에서 너무 예의 없게 굴고 그러면은 나는 천해. 그래서 어제 그 여성 팬한테 욕받았던 거 그 영상 처음 올라갔을 때는 이제 랄프가 올려놓고 이제 바로 자러 갔단 말이야. 잤는데 이제 랄프 잘 때 이제 댓글 올라온 게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 한 60개 정도 댓글 올라온 살초기 어서와. 60개인가 이제 댓글이 올라온 걸 딱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좀 눈팅을 했지. 그랬더니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반말로 해도 돼. 코트야, 난 네 좀 이런 거 좀 요즘 아쉬워. 솔직히 8월 달에 새로운 모습, 그 댓글 한번 보자. 내가 다 보고 그냥 좋아요 다 눌러놓고 요 정도는 내가 뭐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 이게 좀 기준일 것 같긴 해.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있어봐봐. 아하. 그러니까 나는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봐라. 형이 사이코패스로 나오면 형이 이러는 거 다 이해해 줄게. 그런데 이런 그냥 장난이고 넘어가. 진짜 표독스럽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일관적인지. 괜찮아 넘어가. 어 좋아 나쁘지 않아. 이번 달 목표 별풍선 채우면 새로운 방송적인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술먹방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나는 이게 피드백이라고 봐. 어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잖아. 비판. 이건 진짜 그 구분을 해야 돼. 이런 거는 나는 아쉽다, 아쉬웠다 이런 것들이. 어 그러면 나도 알아듣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더 나한테 좀 더 기운, 어 나한테 약간 더 기운 느낌인데 뭐. 나는 코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크크 오버텐션으로 매번 방송하는데 때론 휴방하는 것도 이해가고 크크 저렇게 계속 방송하면 번아웃 충분히 올만도 한데 내 입장에선 풍 안 쓰고 보기만 하는 시청자로선 영상 올려줘서 보는 것으로도 고마움. 이러니 저러니 욕해도 나락가 있는 동안 그 시간은 그리웠던 건 팩트니까 한 살 더 우리고 겜득부터 쭉 봐온 팬으로서 늘 고맙고 힘내 포형. 얼마나 고맙냐. 이런 거 이제 진짜 와닿는다고. 강막이 천에. 이런 것도 좋아. 코트가 성장하려면 억가들도 유쾌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좀 더 필요하다. 어 저렇게 쌍욕방 보기 좋지 않다. 오케이 피드백이지 이런 거는. 지가 잘못한 거 놓고 지 생각이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공격적인 태도만 보이고 전형적인 센 척하는 약자임. 가끔 불쌍함. 내가 불쌍하대. 어. 뭐 이 정도는 난 괜찮아. 어. 아이고 참견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을 못 봐서 조금 아쉽네요. 아유 그래. 너 또 바쁘냐? 너 뭐 이렇게 바쁘냐 살초가? 어? 엄마 방송을 진득하게 하루라도 본 적이 없어? 어? 어디 가는 거야? 어? 어디 가? 내가 봤을 때 전마 코인한다. 차트 보러 가는 것 같아. 고맙다잉. 뭐 다 이런 거는 나는 그냥 넘어. 나는 그냥 되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 피드백도 피드백 나름이야. 저런 것들은 뭐 남겨두지. 아쉽다, 서운하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제 그게 아니라 어 막 더 어떻게든지 자극적으로 나 한번 어떻게든지 심리를 한번 어떻게든지 건드려 보려고 하는 그런 어 너무 악질적인 댓글은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유 또 200개. 나도 좀 진득하게 좀 보고 싶다. 오프닝부터 씨발 일 때문에 바쁜가 보네. 그래 일 때문에 바쁜가 보네. 언제는 좀 한번 날 잡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있겠지. 일하러 가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중간중간에 들어와. 어, 고맙다 살초가. 그 댓글. 어, 그 댓글 기억나. 주 5일 방송 이미지는 챙기고 싶은데 아까 그러니까, 그게 저 영상 댓글 아니었어. 다들 댓글 보는구나 유튜브 보면서도. 어.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지웠나? 제가 지운 것 같은데요. 랄프가 지웠나 보다. 네. 랄프가 지웠나 봐. 랄프가 댓글 관리 한번 또 했나 봐. 좋아요 누른 건 안 지웠어요. 그럼. 그 댓글은 그냥 나 또 난 그렇게 뭐 그렇게 그거 그 댓글 기억나. 기분 안 나쁘던데. 주 5일 방송한다는 거는 보여주고 싶고 또 어? 근데 쉬고는 싶고 거기다가 또 열심히 하니까 풍선은 또 받고 싶고 욕심이 너무 많다. 지킬 거 지키면서 풍선 바라는 거는 어 바랄 수 있다. 근데 지킬 거 제대로. 아이고 아유 살초기가 또 369개를 아유 고맙다 살초가 만 개 호딱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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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키고 지킬 만한 거 다 지키고 지키면서 뭐 어? 뭔가를 요구하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복귀날의 공약 거신 기부 공약은 지키셨나요? 그거 아직 안 지켰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씨발 지금 왜 하는 거야? 씨발 새끼 너 보니까 팬 아닌 것 같은데 개새끼가 야 씨발로 막 아니 씨발 지금 공약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어? 내가 알아서 기부하겠다는데 씨발놈이 저 개새끼네 저거 어? 야 아, 전마 블랙할래 어 뭔가 쎄하다 어 전마 좀 쎄하다 어 뭘 물음표야 이 새끼야 나가 씨 쎄하네 내가 연말에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웃음 재능 기부 중이십니다 넘어가 주세요 연말에 하겠다 그랬는데 어 넘어갑시다 경훈이가 콩왕상 8월달 풍력 보고서 총 52만 9천 개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체야 내가 안 읽어주니까 계속 쓰네 어? 너 진짜 나쁜 새끼다 어? 대놓고 욕은 못하겠고 뭐 블랙당할까봐 어? 굳이 그런 것도 끌고 와갖고 시청자들 살살 일부러 긁어갖고 시청자들 속 뒤집어놓는다는 그런 댓글 봤냐고 추천수 제일 많았었다고 그래 그거 내가 지웠다 왜?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쥐새끼 같은 놈이지 한마디로 진짜 쥐새끼 같은 놈이야 코트 방송은 마치 고딩 엄빠 채널 같다 오프닝 시간은 본 사람도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 이제 고딩 엄빠를 끌어와갖고 나랑 이렇게 묶어갖고 감정 소모가 심한 방송으로 또 만들어버리네 미치겠다 진짜 너네 나 진짜 돌겠다 아 어질어질하다 진짜 악질 많다 아니 누가 보라고 강요했냐고 누가 머리에 총구 겨누면서
방송 보라고 강요했냐고. 어? 내가 스스로 고통받으면서,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송을 왜 봐? 나는 그런 순간에 그냥 꺼버리는데. 내가 남의 방송을 보진 않지만 나도 유튜브 같은 거 보는데 뭔가 보기가 싫어. 보기 싫은 모습이 나와. 넘겨버리거나 그냥 꺼버린단 말이지. 가불기가 아니라, 아니 근데 가불기가 아니라 진짜 내 생각은 그래. 가불기가 아니라 진짜 내 생각이 그래. 나 그게 너무 싫어. 뭐 흑화했다, 흑화했다, 코트 방송보다 흑화했다. 왜? 흑화할 일이 뭐가 있어? 코트 쭈쭈야, 난 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채팅을 아까부터 봤는데 넌 사람 새끼가 아니야. 어? 이거 봐봐. 네가 그동안 쓴 채팅을 한번 보자. 어? 아프리카에 좋은 기능이 있단다. 비응신. 코트는 코트 왕국을 원해. 코트는 코트 왕국을 원하는 BJ야. 남욱이는 절대 수용 안 하는 김정 같은 련. 쳐봐. 그냥 악질 취급. 알겠으니까 처닥치고 방송해. 알겠으니까 처닥쳐. 알겠으니까 처닥치고 넘어가. 진짜로, 진짜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거야 나를? 우리 쭈쭈는? 어? 쭈쭈야, 왜 그러고 사노? 우리 쭈쭈는? 쭈쭈야, 진짜 미친놈이다. 쭈쭈 한번 봐줄까? 아니면은 어? 야, 너 같은 놈 또 알량한 자존심 있어갖고 어? 블랙해 씨발 이런다? 그래놓고 병신이 또 상담적이긴 하네. 비로그인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또 어디서 아이디 하나 구해와가지고 보겠지. 어떡할래? 봐줘? 싫어 이 씨발년아. 꺼져 이 병신같은 개자식아. 꺼져버려. 군홧발로 머리통 갈기기 전에 개새끼야. 씨발년이 말 이쁘게 해야 될거 아니야.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어우 속 시원해. 우리 추리닝 차차 할게. 나이도 나이도 고맙다. 나이도 나이도 개색시.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짜 솔직히 어제 좀 창피한 모습이긴 했어. 내가 어제 좀 피곤했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품 뻑뻑하면서 컨텐츠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 노가리 까면서 시간 보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진짜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할 거예요. 원래가 오늘이 원래 이제 일요일이 그런 날이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는데 일요일은 좀 여러분들이랑 진짜 이 화면 이 구도에서 더 이상 뭘 벗어나지 않고 방송한 날이 원래 오늘인데 어제 내가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 오쇼도 하고 먹방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예 여러분도 보고 싶었던 것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려고 공지도 썼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런 마인드로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어련히 냅두면 알아서 잘할 놈이지. 뭔가 그런 마음으로 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내 마음이야. 솔직한 말로. 일마 요즘 엇나가는 것 같네. 일마 좀 요즘 휴방이 잦네. 일마 요즘 성실하지 못한 것 같네. 두 시간 전에 러네?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해도 에이 알아 잘하겠지. 알아 잘하겠지. 내가 노래하는 코트는 방송 진짜 성실한 놈이고 책임감 있는 놈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나면 진짜 알아서 해요. 다음 날에 더 재밌게 해주고 다다음 날에 더 재밌게 해주고. 예. 오히려 시청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형 11시부터 안 자고 피곤한데 지금 8시인데 방송 2시간이나 더 오버해서 했는데 이 상태에서 또 밖에 바이크 타고 나가서 바리방송을 해준다고? 와 형 진짜 방송에 진심이구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할 테니까 예 좀 너무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응? 결론은 지 좆대로 할 테니까 닥쳐라. 진짜 미친놈들이다. 아니 아니 아 진짜 진짜 미친놈들이네. 아 미안한데 우리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게. 알았어. 네. 방송에서 한번 미움받은 시청자들은 조용히 보더라고요. 방송에서 내가 진짜 찐으로 짜증내면서 아 씨발 너 좀 선 넘는다 개새끼야 얘기하니까는 그 이후로 이제 조용히 보더라고. 채팅 안 치고. 인도 방송 어떻게 생각하냐 코트게이야. 아 오늘 그 카페 올라왔던 거 그게 자기 목숨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 그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위험한 방송일 수도 있겠지만 멕시코가 위험할까 인도가 위험할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멕시코가 더 위험할 것 같긴 해. 멕시코는 진짜 총을 가지고 쏴버리잖아. 맞아. 멕시코는 진짜 목숨이 위험해. 내장을 뽑아버린다고. 맞아. 멕시코 글마들이 저기 후손이잖아. 그 아즈텔? 인도가 그놈들은 지나가다 여자들 강간하는 게 일상임. 아니 멕시코 글마들이 더 무서운 놈들이야. 아즈텍 후손들이잖아. 그리고 사람 막 배 가르고 창자 뽑고 막 내장 가르고 막 대가리 빠개버리고 막 눈깔 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 꺼리낌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무서운 애들이야 걔네들이. 아즈텍의 후손들이잖아 글마들이.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 그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거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 존나 잔인하잖아. 그것처럼. 아포칼립토.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맞아. 그 멕시코 카르텔한테 그 도발해갖고 진짜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어떻게 치안이 좆박은거지. 어떻게 경찰이 손 쓸 수가 없는. 군인들 싹 다 동원해갖고 그런 거 다 싹 다 동원해갖고 진짜 한번 밀어버리. 미국이 나서갖고 정말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없어질 듯?
국가 정부를 뛰어넘는 그런 권력이더만, 범죄 권력이 존나 무서운 놈들이야. 그 시켜놓은 거 왔나 보다. 생활 행동 강령 가온나. 아까 초반에 그 공포 게임 하냐고 안 하냐고 하면서 막 도배했던 애 있잖아. 오빠 잘못했어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대가리 받고 있을게 이러잖아. 그러니까 왜 오자마자 뭐 도배를 하고 그래. 미친년 마냥. 찡인가 걔. 오빠 오늘 공포게임 하나요? 이러면서 뭐 지 혼자서 일반적인 소통하려고 그러니까 싸대기 존나 마렵더라고. 피자 줬다 뺏은 년 아니야. 추접스럽냐. 재미없어. 인도 방송 봐야지. 잘 가. 재밌게 보다 없나? 오빠 다시 보냈잖아. 아 알았어 찡아. 너 존나 광종 같아. 넌 채팅 좀 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그냥. 찡아. 눈깔 존나 찢는 거 봐. 아, 그냥 실제로 만나면 존나 짜증날 것 같아 성격. 너 남자친구 없지 너? 이 와중에 여자 채팅만 읽는다고 하네. 그게 아니라 전만은 아휴 그래 맞나봐.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 채팅만 우대하나봐 내가. 절대로 생각해라. 아우 지겹다 아주 그냥. 절대로 생각하세요. 드디어 인정한다고? 그거를 그냥 환상이 다 안 올라갑니다. 어 맛있겠다. 아 줘봐봐. 뭔데 어떤 식으로 돼 있는데? 칼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맛보기 보쌈이고 보쌈. 나는 이제 그 풀이랑 쌈모랑. 메인은 어딨어? 메인은 여기 있어요. 이거 무슨 맛인지 볶음밥? 뭐 비빔밥? 이거를 아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단 말이야. 그거 저기 뭐야 컨텐츠 끝나고 한 뭐 3시쯤 먹자? 3시쯤? 3시쯤 되면은 배 고플 것 같으니까 좀 식을 텐데요 그러면? 데워주면 되지. 볶아줘야 돼. 응, 볶아주면 되지. 아니야. 나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이따가 먹을게. 아이, 뭘 3시간 밖에 놔뒀다고 뭘 상한데 음식이. 나 저기나 주라. 저 애플망고 애망. 애망이나 하나 쓱 깎아먹자. 너도 하나 먹어라 랄프야. 네 좀 썰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 어 저 존나 맛있어. 애망 하나 먹자. 애망. 어 애망구. 어 걔가 줬어. 이집게형 글마가 줬어.
방송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줘. 아프리카 다시 보기 좋다 타서 못 보겠어. 그거 파워 킥뷰인가? 그거 쓰면 되는데 플러스 킥뷰 그거는 그냥 바이크 방송 이제 올리자. 회원 전용으로 해서 풀로 그냥 6시간이면 6시간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때려서 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회원 전용으로 올려줄게. 어차피 그거 뭐 저작권 걸리는 거니까. 근데 그건 수익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저작권이 걸리면 회원 전용으로 본 애들의 영상은 아니구나. 그 영상에 대한 조회수를 먹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회원 전용으로 보는 거고, 또 그 조회수에 대한 거는 그 저작권 원작자에 가겠구나. 그렇죠.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 어차피 성적천단도 뭐 다 못 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고 올리자. 바이크 영상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바이크 영상 이제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유튜브가 보기 편하긴 해. 그지? TV로도 보기 편하고. 아이고 우리 오슈가 100개를 시청료 주러 왔어. 아이 고마워. 나이도 시청료 주러 왔어. 멤버십은 그 밥친구, 잠친구, 부자친구, 잠친구 4,900원인가? 그거 내면은 이제 영상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아프리카 다시 보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 올리겠네? 모든 영상 이제 다 올리는 걸로 해버리니까. 그래, 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부자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주주총회 때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깎아 먹게 갖고 와. 예? 여기서 내가 깎을게. 깎을 줄 아세요, 형님? 몰라. 제가 깎을게요. 할 줄 모르잖아, 그냥 갖고 와. 아, 제가 깎을게요, 그냥. 합치면서 깎아. 가운데 자르고 십자로 자르면 끝이래. 맞아. 몇 개월 1년 유지하면은 이제 1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저는 버스킹보다도 어디 대관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식사 제공해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마이크 들고 앞으로 방송에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앞으로 코트 방송을 달에 29,900원씩 내면서 이렇게 지지할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또 방송에서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품 추첨해갖고 뭐 좀 드려야지. 뭐 모니터라든지 뭐 세 명한테 상품권 모니터 이런 것들. 좀 많이 가까워지겠죠 아무래도 주주총회에 나오시면. 그런 대우를 해줄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1년이면은 거의 뭐 36만원 정도 될 텐데. 예, 그 정도 해준 팬들한테 못 해줄 게 뭐 있노? 다 해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짱금동님께서 또 100개를 나이도 어? 떼지나 이게. 짱금동님이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먹는 거야? 개질이네. 와우.
땡큐.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껍데기까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되네 그렇게. 그렇게 먹으래요. 코트 F 박광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맛있다. 애플 망고라고 하는데 존나 맛있다 이거. 개달다. 걔 되게 괜찮은 애네. 걔 닉네임 뭐였더라? 암밀키. 암밀키. 밀키 걔 괜찮은 애다. 집에 올 때 음료수도 사오고 합방에서 자기 실수한 것 같다고 애플 망고도 보내주고. 얘가 괜찮네 생각보다. 나중에 한번 불러야겠다. 글마랑 나중에 같이 바이크 방송 한번 할까? 바이크 뒤에 한번 태우고. 바이크 시트 냄새 난다고?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원래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술버릇이 나쁘다고. 인정. 다들이야? 아니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먹는 거 아닌 것 같아. 남기는 게 반이잖아. 살 다 먹어야죠. 숟가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숟가락을 줘. 숟가락을. 숟가락 숟가락. 긁어 먹을 수 있는 숟가락, 그거 동그란 거, 티스푼. 작은 거. 이거 원래 뒤집어 호박 쪽에서 먹는 거라고? 야, 그러면 너무 더럽잖아. 개. 국물이 좀 많이 흘러요. 이거는 이렇게 쓱 긁어갖고. 그래, 이거야. 숟가락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는 그냥 개 주접이고, 그냥 껍질 깎아가지고 살수율 100%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 이거야. 다 긁어지네. 애플망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여러분들. 맛있네 이거. 뭐지 약간 간장게장 마냥 개껍다고 마냥. 단단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네. 먹을만해. 가운데 뼈 부분은 제가 먹었어요. 가운데 큰 뼈가 있더라고 얘가. 엄청 커. 무슨 갑오징어 마냥 뼈 있어. 아 씨 씨. 족같이 잘랐다. 족같이 잘랐네 이거. 아니 이게 그렇게 자르래요 근데. 족같이 잘랐네. 아 씨발 뭐야 이게. 뭔 헬레이저 대가리야 뭐야. 아 존나 흐르고 손에 다 묻겠네. 뭐야 이게. 족같이 잘랐네. 아니 써. 다 안 먹었어. 어! 흘렀잖아요. 아씨. 아, 이걸 줘. 족같이 가져가네. 이걸 누가 이상하게 올려놨어요.
리얼 고딩 엄빠래. 기우 기우 기우. 한 장만 주세요. 응. 랄프 형 고생이 많다. 단면을 핍시다.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축구 관심 1도 없어서 그런데 좀 축구 중계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1도 없어요. 미안해요. 족 같지는 않고 그냥 관심이 없어서. 다시 올게. 어 갔다 와. 아이고 줍다리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아이오요 줍다라 줍다리 아이고. 피곤하구나. 잘 자고 우리 줍다리 또 저 풀 영상으로 봐이. 줍다리 고맙다. 오늘 너무 고마워. 오자마자 시원하게 사줬어 아주 줍다리가. 우리 참 튼튼한 중손 라인 큰 손 라인들 항상 믿고 있다고. 방송의 진짜 위기가 뭐냐? 너네가 흑화할 때. 진짜 너네가 방송에 불만을 가지고. 나한테 실망할 때 그때가 제일 위기라고 봐.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전마들은 흑하고 뭐 삐지고 막 좀 실망하고 그럴 일이 없긴 해. 방송을 전마들이 실망할 때 이제 방송을 던지거나 족같이 할 때 방송. 아이고 우리 오슈가 아유 고맙다. 아유 우리 또 카페맨이 또 우리 시원하게 또 고마워이. 살인만 안 하면 됨. 그건 아니야. 맞아 애초에 휴방날 걔 지랄 난리나는 것도 중선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맞지? 라노벨이 완벽해. 전마들은 졸리면 자고. 아 그 워라벨 존나 헷갈린다. 라노벨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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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워라벨. 요즘 했었던 약발방 중에 클린하게 재밌었던 약발방 있었어? 요즘 약발방을 안 했으니 모르지. 콘텐츠 가자. 알림 보낼게.